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우선 60일 동안 전쟁을 멈추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자 지구에서는 언제쯤 총성이 멈출지 이 내용은 이종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휴전 소식에 서로 얼싸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피란민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일시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교전 13개월 만에 포성이 멈췄습니다. 휴전안에는 60일간 군사행동 중단과 함께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물러나고 헤즈볼라는 레바논 리타니강 북쪽으로 철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야니 하다쉬 맙소탄 테르 테르 아우스티 빌락 이슬라모 Ceasefire is always good and would like but I will be more happy if it will be in Gaza too. 다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합의를 어길 경우 전쟁을 재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휴전이 군에 휴식을 주고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면서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고립시키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전을 꺼려온 이란도 휴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이제 100여 명의 인질이 있고 하마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자 지구로 쏠리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make another push to achieve a ceasefire in Gaza. With the hostages released and the end of the war without Hamas in power, that becomes possible. 레바논 전선에서 한 발 뺀 이스라엘은 휴전 압박을 명분으로 하마스 공세를 강화할 태세입니다. 지도부가 사실상 괴멸된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